경험경 제5권 202페이지 끝으로 끝줄입니다. 자심에 취자심하면 거기죠. 자심에서 자심을 취하면. 지금 이건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취한다면 비환이성 환법이연이와 환 아닌 것이 환법을 이루거니와 그러니까 환이 아닌 것이 환으로 된다 그 말이죠. 비환이란 말은 진실이죠. 진실이 허망으로 된단 말이죠. 자심이라는 그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취한다면은 환 아닌 것이 환법으로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이 허망으로 된다 이거죠. 취하는 것 자체가 허망이거든요. 불치면 무비하니라. 취하지를 아니하면 환 아닌 것도 없다 말이죠. 비환까지도 없다 말이죠. 비환도 오히려 생기지 아니하거니 비환도 상불생이여니 환법이 운하이비리요. 환의 법이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견분상분이 하나의 자기 마음인 줄 모르고 능견의 마음을 가지고 소견의 경계를 허망하게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견과 견이 전부 다 마음에서 생긴 거죠. 일심에서. 일심에서 이제 견분 있고 상분 있고 상분은 경계가 되고 여기서 이제 심이 되죠. 심경 능취심이고 능이 취하는 마음이고 경계는 취할 바 마음이죠. 마음도 사실은 일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음도 일심에서 나왔거니와 경계까지도 일심에서 나온 거라요. 상분이 산하대지나 허공계나 세계가 천진만물이 다 마음에서 나온 경계거든요. 그래서 능견의 마음을 가지고 소견, 볼바의 경계 그걸 허망하게 취하는 걸로 지금 말합니다. 이 마음은 능견의 마음이고 능이 보는 마음 능견심하고 이건 소견인 기경이고 그러면은 환 아닌 것이 환을 이룬다 말이죠. 본래는 진실한 거기에서 그때로부터 이제 분명 허망한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문명 없이 가운데 이제 빠져드는 거지요. 육진을 잡아 당겨가지고 육근이 맺혀서 그래가지고 법상이나 인상 법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 또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 아상 인상 또는 중생상, 수자상 따위 법상과 인상을
환으로 낸다 이거죠. 환생시킨다 말이죠. 허망하게 자아내는 것을 환생이라고 하죠. 여기서 환자, 날생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치와 요한에 달려 있죠. 불치와 요한, 취하지 않는 것, 또는 환인 줄 아는 것. 불치가 바로 종이 되고 환인 줄 아는 것이 여기서는 가장 취가 돼요. 종취를 따진다면 불취를 종으로 삼을 수 있고 환인 줄 아는 것으로 취를 삼을 수가 있어요. 종이란 것은 으뜸이고 취는 종의 나아가는 방향을 취라고 하지요. 취지라고 하는 그런 취자입니다. 종취할 때 종지나 종취나 같죠? 불교에서 말하는 종취, 종지. 가장 중요한 그 문제점을 말할 때 종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편하고 가장 간이하게 중요한 그 문제가 여기서는 환인 줄 알아야 되고 또 환에 대해서 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취한다는 말은 집착이죠.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모든 환법이 허망한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하지를 아니하면 환 아닌 것도 없다는 것은 비환까지도 없는데 환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아공, 법공, 구공이죠. 모두 다 공한 거죠. 비환이 오히려 생기지 아니하는데 환법이, 환어법이 어찌 생길 수 있겠느냐. 성립되겠느냐 말이죠. 입자는 생기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간요가 바로 불치와 요한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간요라요. 간요. 가장 간이하고 제일 중요한 요점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 간요라는 것은 바로 불치와 요한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종취다 말이죠. 여기서 말한 종취가 바로 그거죠. 한 생각 일으킴으로써 시간 공간이 생기고 한 생각 일으킴으로써 자타가 생기고 또한 분별 징계가 생기죠.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그한 생각 일으킨 데서 나오죠. 한 생각 일으킴으로써 천 가지 만 가지 환법이 그로부터 생깁니다. 취착심에서 애취유로 말미암아 과거 애취유로 말미암아 금생은 이제 생로사가 금생은 이런 육체 같은 것 과거 애취유에서 생겼죠. 12년에 애취유. 과거 그 애취유가 현재의 무명행식이나 또는 것이 저 그다음에 촉수 같은 거 생로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애취유만 떠나버리면은 환이고 비환이고 다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스님은 80세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계 마지막 임종계 80을 유한해라. 80 동안을 환의 바다에 놀았다고. 가령 80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스님이 돌직길을 80년을 환어 바다에 놀았단 말이죠. 그래서 금조의 삼각관이라 오늘 아침에 이 환을 벗어난다 말이죠. 죽을 때야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죽기 전에도 알아버려야 되지요. 80년 동안을 환우바다에 놀다가 오늘 아침에 환을 벗어난다 그 말이죠. 탈곡하니라. 탈곡기에 곡식 껍질 벗기듯이 육체 다 떠나고 또한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 그 세상에 환의 그 세상을 청산하니까 그걸 벗어난다고 그런 거죠. 원각경에 보면은 환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원각경 보안장이나 보현장이나 전부 다 환에 대해서 설법이죠. 이환 수환이라 환을 가지고 환을 탔고 또 환인 줄 알면은 환이 떠나게 된다는 거죠. 원각경 사구계가 그거 아니요. 시환직리 부작방편. 환인 줄 알면은 곧 떠나란 말이죠. 시환직리 부작방편. 방편을 지을 게 없다. 보현장에 나오죠. 시환 직리 부작방편 이환 직각 환을 떠나면 곧 깨달음이다. 영문 점차라 또한 점차도 없다. 그래서 돈교라고 하지요. 환을 알면 곧 떠날 것입니다. 떠나는데 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만 방편을 짓지를 않냐고. 이환 직각이며 직각이요. 환을 떠나면 곧 깨달음이. 이요 개도 들고 이환 직각이요. 영문 점차라. 환을 떠나면 곧 깨달음이라. 이거는 성부라는 것을 말한 거죠. 또한 점차도 없다는 것은 차츰차츰 하는 게 아니라 단박에 환 떠나는 것은 단박에 한단 말이에요. 도노, 도노돈수, 단박에 도노성불, 단박에 하는 것을 점차가 없다고 말한 거죠. 응엄경에 지금 여기 말씀도 온갖경 내용과 같이 이런 걸로 본다면은 등엄경이 저 위에 불운화장에서도 말씀을 했죠. 불운화장에 여의주를 옷 속에 넣고 다니면서도 모르는 사람, 여의주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여의주를 여의주가 자기 몸에 있는 줄 안다면 바로 부자란 말이죠. 그것이 뭐 오래오래 치의를 두고 뭐 그렇게 빈궁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바로 여의주가 자기한테 있는 줄만 알면은 대여부가 당장에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그 치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줄 알면 된다고 말했죠. 그런 말들이 돈교 성길이죠. 여기도 지금 돈교 성길하뇨? 이 지금 능엄경에 밑에 보면은 탄지의 초무학이라. 탄지의 무학을 초월한다고 했죠. 그런 말들이 다 돈교법문이죠. 저 위에서도 깨달으면 되지 말이지. 뭐 애써서 닦고 징득할 게 없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불운화장에. 불운화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루 근경 수증 일이요. 그런 말들이 나오죠. 160
7페이지에 보세요. 운화신임 번역에. 167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에. 호련 강홀하면 투비 외득이며 미친 병만 연여달 따위 미친 병만 없어지면은 머리는 잊어버린 게 아니다 말이야. 머리를 외부로부터 얻을 것도 아니고 얻을 필요 없이 그대로 있다 이거죠. 머리가 종미 흘광인들 역하 유실이리요. 비록 미친 병을 쉬지 아니한들 머리를 어찌 유실했겠느냐. 그 전에 했던 거 그게 사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68페이지 운하신 번역에 8페이지 이제 둘째 줄에 보면은 너 마음 가운데 연여달따의 미친 마음이 저절로 쉬게 되면은 클직 불이라. 그 마음의 그 관을 쉬게 되면은 미친 병을 쉬게 되면은 곧 불이 청정명심이 본래 법계에 두루한 것이라. 사람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다 말이죠. 얻는 게 아닌데 어찌 구로하게 수구롭게 닦아 징득함을 가자 하겠느냐. 그 말들이 이제 돈교 승기라뇨. 세 가지 상속이 끊어져 가지고 세 가지 인연이 끊어짐으로써 세 가지 원인이 생기지 아니하여 곧 너 마음 가운데 연여달따 광성이 저절로 쉬면은 그러면 바로 불이라고 168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운화신임 번역에. 쉬면 곧 볼이란 말이죠. 굵직 볼이. 지게 심중에 연여달따 광성이 자을 하면 글직 보리 청정명심이 본주 법계라 불종 인득이 가자구만 글자를 많이 쓰려고 이렇게 말은 줄이면 되는데 이거 지금 역자백이 마친이라고 가자구로 근경수징일이요.
돈교 사상, 돈교 법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돈교법문이에요. 능엄경에 단박에 튼다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곧 너 마음 가운데 제녀달따 미친 마음이 제녀달따 미쳤잖아요. 머리가 없다고 사방이 헤매면서 머리 찾으려고 애썼잖아요. 그러나 머리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비유죠 지금. 머리는 마음에다 비유한 거죠. 미친 마음이 저절로 쉬게 되면, 쉬면 곧 볼이 초성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밝은 마음자리가 본래 우주 법계에 투루한다 말이에요. 법계에 충만해서 마음자리가 법계에 꽉 찼다 이거예요. 투루함이라 그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나 보살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도노성불 하지요. 그러니 어찌 애써가지고 애써서 갖고 하는 거, 갖고 하게 닦아 칭득함을 애써 하는 것을 가져갈 필요가 뭐 있나. 그렇게 애써서 닦거나 칭득하지 않고도 단박에 알면은 바로 깨달을 때 된다는 것을 말했죠. 그래서 능엄경을 종교라 하기도 하고 대승 종극교 마지막 종교라 하기도 하고 돈교라도 하지요. 여기도 지금 그와 비슷한 돈교 사상이요. 이것을 요련와라 이름하며. 그러니까 취하지만 아니하면 비환도 없고 환도 없다 이거죠.